오케이. 자, 먼저 이 녀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읽어보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You may think drones are our new invention. Drones are our new invention. But they were originally used as military weapons. They carried bombs during World War One and Two. During World War One and Two. 때는 World War the First and the Second라고 읽어도 되고요. World War One and Two라고 읽어도 되겠습니다. Drones had a great advantage. Great advantage. Since they don't need pilots. They don't need pilots. No lives were lost. No lives were lost. Even if they were attacked. Even if they were attacked. Today. Drones are used everywhere. Drones are used everywhere. They observe weather or take shots from the sky. Observe weather or take shots from the sky. For the news. They rescue people from fires. They rescue people from fires. Soon. Drones may even land. Drones may even land on your doorstep. On your doorstep to deliver pizza. To deliver pizza. Since drones can fly anywhere. Drones can fly anywhere. They may be used. They may be used as spy cameras. As spy cameras. To take pictures of people. To take pictures of people without their permission. Without their permission. Okay.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거 물어봤습니다. You may think drones are new invention에서 어디에 뭐가 생겼댔죠? R 뒤에 대시 생략됐다. 오케이, 지인이 의견은? 그러니까 N 뒤에 됐? 되죠? 아니, 딩크 뒤에 대시 생략됐다. 오케이, 그래서 두구두구두구두 정답은 딩크 뒤에 대시죠. 그렇죠? 이게 끊어있게 하면 누가 뭐 한다? You가 may think 한다. 그래놓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무엇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무엇을 drones are new invention이라. 오케이. 그래서 이 대수를 뭐라 그러고. 오케이.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어려운 말로 명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특징은 that 뒤에 뭐가 온다. 그렇죠. 이거 완벽한 누가 뭐 한다가 보이죠. 그렇죠. 드론은 새로운 발명품이다죠. 근데 that 때문에 드론이 새로운 발명품이라 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다. 여기에 메인은 허락이야 추측이야. 그렇죠. 무슨 뜻이길래 뭐뭐 할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추측이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Drones are new invention. 근데 여기 뒤에 뭐가 보여요? 버시 보이죠? 그럼 버시 왔으니까 당연히 뒤에 무슨 말 할지 New invention이란 얘기가 나오겠어? New invention이 아니란 얘기를 하겠어?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New invention이 아니고 이래 이래 이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오케이. 데이는 당연히 뭐 대신 왔고? Drones 대신 온 거죠. Drones. 그 다음에 used. 그래서 지인아 used는 몇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녀석이다. 오케이. 그래서 사용했었다 라는 뜻이겠죠? 그럼 두 번째 녀석 같은 의견입니까? 세 번째 녀석. 그럼 세 번째 녀석이면 무슨 뜻으로 쓰였다? 오케이. 그래서 자 유즈가 삼남매신을 어떻게 할 텐데 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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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보고는 동사의 원형 얘는 과거형. 그 뜻은 얘가 사용했단데 얘는 얘 이 사용했었다고. 그 다음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입장 바뀐 어떤 시란 뜻은 그럼 얘 뜻이 뭐란 얘기야? 그렇죠. 사용된 이란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보입니까? 뭘 보이죠? 그렇죠. 얘 무슨 동사고? 비동사고. 비동사 뒤에 무슨 시 온 거야 이거? 어떤 시 온 거죠?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녀석이 아니고
오케이. 그럼 were used 뭐 뜻이었어요? 뭘 뜻이 되는 거예요? 사용됐었다. 근데 여기에 무슨 시가 하나 끼어들어 있냐면 어찌 시가 하나 끼어들어 있는 거죠. 어찌 사용됐었다? 원래 사용되었었다. drones는 그러나 but drones were originally used. drones들이 이용을 한 거야, 이용을 당한 거야. 그렇죠. 원래 이용됐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원래는 이용됐어요. 무슨 시제에 이용됐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were는 뭐에 무슨 형? 그렇죠. are 과거에 사용됐었다는 얘기인 거죠. 드론들은 원래는 original의 뜻이 어찌 원래 사용됐었다. 그 다음에 as는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죠. 그럼 여기서는 as military weapons의 뜻이 뭘 것 같으니까 그렇죠. 뭐뭐처럼 뭐뭐로서. 그러면 as military weapons의 뜻은 군사 무기로서. 드론들이 원래 뭐로 사용됐다는 얘기야? 군사 무기로 사용됐다는 거죠. as military weapons로서. 드론이 사용을 한 거야? 사용을 당한 거야? 누구에 의해 사용당했겠어? 그렇죠. by people이 생략된 거 여기에. 누구에 의해서? by people. by people의 뜻은 사람들에 의하여. But drones were originally used as military weapons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as military weapon으로서 were used. 됐습니까? 이용당했었다 원래는. 자, 그러면 군사 무기로 사용됐으니까 군사 무기가 할 만한 일을 했겠죠? 그 뒤에 나오죠? drones가 뭐 했대요? carried 했대죠? 이게 몇 번째 녀석입니까? 두 번째 녀석이지 이번에는. 그렇죠? 그래서 carry 뭐 하다니까? 운반하다니까 운반했었다는 거죠. 무엇을 운반했답니까? 밤, 폭탄을 운반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언제? During World War 1 and 2. 1차와 2차 세계대전 동안. 자, 동안 하면 뭐 생각나지 않나요? 몇 개 생각나요? 세 개 생각나네요. 3일 동안. 그렇죠. For 3 days. 그 다음에 지난 여름 동안, 아이고 during last summer. 그 다음에 네가 잔다, 네가 잔다, you sleep.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는 동안, 그 다음에 어떤 것 동안, 그 다음에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3 days during last summer. 자, 여기에는 World War 1 and 2 어떤 것이죠. 됐습니까? 여기선 여러 개니까. 됐습니까? 어떤 것들 동안이 말이죠. 그것들 동안, 1차와 2차 세계대전 동안 드론이 한 일은 뭐다? 폭탄 운반이었다. 됐습니까? 무서운 일이죠, 사실은.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드밴티지가 뭐예요? 장점, 이점이죠. Drones had a great advantage. Had 무슨 시제예요? 그렇죠. 두 번째 녀석이죠. 과거요. 드론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뭘 가지고 있었대요? 엄청난 이점, 장점, 좋은 점을 갖고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여기 점 두 개 있죠. 그렇죠. 이 점 두 개가 나와서 뭐 하겠다는 얘기야. 지금부터 그 어드밴티지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거. 됐습니까? 여기에 drones had a great advantage. 드론들은 엄청난 이점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쌍따옴표 나왔으니까 그 great advantage가. 자, 그러면 여기에 이거는 사실은 이 점 두 개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면 what was the advantage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What was the advantage? 장점이 뭐였는데요? 점 두 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는 역할은 What was the advantage? 장점이 뭐였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since에 대해서 여기서 밑에 다 나와 있는데 여기 since는 무슨 뜻이다? 뭐뭐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뭐이므로 뭐뭐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since they don't need pilots니까 누가 뭐하기 때문에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파일럿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말. 드론들은 예. 됐습니까? 드론들이 파일럿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왜는 왜 라이브스라고 읽어야 돼요? 그렇죠. 라이프의 복수형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거는 뭐라고 읽어요? He lives죠. 얘는 뭐에 live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live 여기에 he lives 할 때 lives하고 여기에 lives의 스펠링 똑같지만 얘는 그렇죠. life의 복수형이니까 lives란 말이야. 여러분들 늑대가 뭐였어? 늑대들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울부즈 하는 거 배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life 할 때 푸 소리 끝나니까 푸를 부즈로 바꿔준다라는 복수형인 거죠. 그 다음에 lost 몇 번째 녀석인 것 같아요? 여기 앞에 were 보여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no lives were lost의 뜻은 그 어떤 생명도 뭐 되지 않았다? 그렇죠. 없죠. 아사 가지지 못했다. 됐습니까? 죽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No lives were lost. 됐습니까?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No lives were lost. 어떤 생명도 아사 가지지 않았다. Lost 당하지 못했다. 누구도 죽지 않았다. 그 다음 even if 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뒤에랑 붙이는 겁니다. 이런 걸 뭐 접속사라고 하는데 접속사는 뒤에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They were attacked. Attacked 몇 번째 녀석이야? Attack의 일단 뜻은 뭐예요? 그렇죠. 세 번째 녀석이죠. Attack의 뜻이 뭐예요? 공격하다. 그러니까 뭐야? 드론이 공격을 하는 거야? 공격을 당하는 거야? 그럼 even if랑 합치면 even if they were attacked의 뜻은 심지어 그들이 공격을 당하더라도 비록 그들이 공격을 당하더라도 됐습니까? 드론에 사람이 있어 없어? 파일럿 있어 없어?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죠. 죽는 사람이 없겠죠. No lives were lost 되겠죠.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도 even if they were attacked 됐습니까? 다음 today 오늘날 drones are used 몇 번째 조속이요? 당연히 여기 R 보여요. 그렇죠. 세 번째 녀석이죠. 드론이 사용하는 거야? 사용당하는 거야? 이번엔 무슨 시제로 사용당한대? 그렇죠. 여기 today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론들은 사용당한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어디에서? Everywhere. 오늘날 드론은 모든 곳에 이용된다. 안 쓰이는 곳이 없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오늘날 drones are used everywhere 라 했으니까 모든 곳에서 여기저기 다 쓰인다 그랬으니까 오늘날 사용 용도가 나와야 되겠죠? 오늘날 어떤 데 사용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다를다 나오고 있죠? 뭐하고? observe하고 또 뭐한대요? take shot 하죠? 또 뭐하고? rescue 하죠? 또 뭐한대요? 심지어는 뭐할 수도 있겠대요? land도 하겠대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쭉 이어진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 곳에 사용된다 했으니까 데이가 뭐한다? observe 한다. 관찰하는 거죠. 뭘 관찰합니까? weather를 or they take shots 또는 그들이 뭐합니까? 사진을 찍죠. 어디서 찍어요? 하늘에서. 왜 찍어요? 그렇죠. 그래서 from the sk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re go? for the new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 찍는지죠. 그렇죠? 왜 찍는다? 뉴스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뉴스를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기예보에도 뭐가 사용된다? 드론이 사용된다고 얘기한 거죠. Observe weat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신문 보도. 여러분들 뭐 보면은 뭐 우리나라 뉴스엔 잘 안 나오는데 미국 뉴스 보면 뭐 총질하고 도망가는 놈들 막 추적하면서 뉴스 나오기도 해요. 그렇죠. 걔들은 총이 있으니까 총질하고 도망가는 놈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차로 쫓아가면서 사진 찍어서 뉴스로 보내기 힘들겠죠. 그렇죠. 옛날에 헬리콥터로 하면서 찍었는데 헬리콥터로 따라다니면서 찍는 것보다 드론으로 찍는 게 돈이 훨씬 덜 드겠죠. 그렇죠. 걔들이 총질해도 맞추기도 힘들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뉴스를 위해서 어디서 from the sky에서 뭐한다? take shot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기도 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용조도 드론들이 뭐 한대요? Rescue 해야 된대죠? 누구를? People을? 어디서? 그렇죠.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드론이 사용되기도 한다. 됐습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드론이 사람을 들어올릴 정도로 뭐 그렇게 큰, 있긴 있는데, 비싸고 잘 사용되진 않는데, 뭐 드론을 가지고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찾기가 쉽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가서 구하겠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순이 왔으니까, 이제 뭐 지금까지는 무슨 시제였어? Observe, take shots, 그 다음에 뭐, rescue 전부 다?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순이 나왔고, may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위를 써도 크게 달라지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용 뭐예요? 앞으로의 이용 전망이죠. 예측되는 거. 앞으로의 이용 방법을 전망하는 거죠. Good. Drones may even land. 여기서 land의 뜻은 뭐던가요? land의 뜻은 뭐던가요? 착륙하다죠, 동사로서. 뭔가, good. 드론들이 may even land. 그럼 여기에 may는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이죠. 그래서 심지어 뭐 할지도 모르겠다? land 할지도 모르겠다.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어디에? 그렇죠, on your doorstep. 여러분들의 현관문 앞에. 그 다음에 to deliver pizza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why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된다? 피자를 배달하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죠, 이거. 그렇습니까? 피자를 배달하기 위해서. 왜 피자를 배달하기 위해서? to deliver pizza 하기 위해서. where? 어디에? on your doorstep에. 뭐 할지도 모르겠다? even land. may even land 할지도 모르겠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일자리 줄어드는 것, 뭐 헬기, 뭐 신문사에 이제 헬기, 옛날에는 신문사가 돈이 뭐 돈을 잘 벌고 했기 때문에 신문사에 헬기도 갖고 있고 헬기 조종사도 있고 뭐 이랬겠죠. 지금 뭐 없겠죠. 됐습니까? 예, 안녕히 가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ince 계속해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because drones can fly. 그래서 뭐 하기 때문에 된 거죠. drones가 can fly 할 수 있기 때문에 anywhere 어디든지 라는 뜻이죠. 어디라도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헬리콥터 같은 게 터널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헬리콥터 터널 속으로 들어간다고? 당연히 못 들어가죠. 오케이. 엄청나게 큰데요. 자동차 한 대보다 큰데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가 날개 다 날아가고 추락하겠죠. 예? 그쵸, 당연히 다 박살. 작은 헬기도 자동 작은 헬기라도 자동차 한 대 폭보다 훨씬 커요. 예, 있습니까? 아, 그렇군요.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그 터널 갔을 때 헬기는 못 들어가죠. 하지만 드론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since drones can fly, 드론들이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anywhere 어디든지. 자, used 몇 번째 해석이에요? 또 세 번째도 앞에 비 보이죠? 그럼 이렇게 합치면 무슨 뜻이고 사용 된다. 근데 may가 붙었으니까 사용될 수도 있겠다.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이죠 또. 됐습니까? drones may be used. 드론들이 사용될지도 모르겠다. as 1, 2, 3 중에 뭐든가요? 또 뭐뭐로써. 됐습니까? 네, 3번 뭐뭐로써. as spy cameras 뭐로써? 몰카로써 사용될 수도 있겠다. 어떤 질문? to take picture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또 why고 뭐뭐 하기 위하여죠. 사진을 찍기 위해서. 누구 사진? 그렇죠. 사람들 사진. 보통 연예인들 사진이겠죠. 그렇죠. without their permission 뭐 없이? 그렇죠. 허락하지 않고서. 허락 없이. 무단? 예? 소송 걸릴 수도 있겠죠. 아, 그냥 두시면 선생님이 치울게요. 그러니까 without their permission, 사람들의 허락 없이 사람들의 사진을 찍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찍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들 그 뭐야 그거 워크북 아까 보니까 어? 안 했는데 내 워크북 안 했어. 어? 안녕하세요. 했잖아. 이리 와. 왜 안 해? 자, 그 워크북 했던 것들 맞는지 확인하다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워크북 할 때는 끊어읽기 순서대로 해석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다. You may think. 됐습니까? 워크북 숙제 확인. 예,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You may think. 무엇을? Drones are a new invention 이라는 것을 라고. 드론들이 새로운 발명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but, 그들은 원래 사용됐다. They were originally used. 군사 무기로서, as military weapons. 됐습니까? 그들은 운반했습니다. They carried. 무엇을? Bombs. 언제? During World War 1 and 2. 그들은 폭탄을 운반했다. 세계 1차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동안. 됐습니까? 드론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Drones had. 무엇을? A great advantage. 엄청난 이점, 좋은 점, 장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랑 살짝 달라요. 아, 이거랑? 네. 없는 문장. 아 참 여기 참 문제를 풀면 이제 얘 집어넣는 것부터 할까요 그러면? 예 문제부터 먼저 풀겠습니다. 오케이 drones can do 누가 뭐 한대요? 할 수 있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답니까?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드론들의 장점이 많다고 한 거죠. 근데 그 뒤에 뭐가 보여요? but 앞에 장점이 많다고 해놓고 but이 나왔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렇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점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Some people are worried about. 어떤 사람들은 뭐 한다? 그렇죠. 걱정하는데 무엇을 걱정한대요? Privacy. 됐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어디가 좋겠다? 그렇죠? 여기에 E가 좋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여기에 앞에 여기에 이 자리 앞에 여기에 뭐 rescue people 이라든지 뭐 observe weather take shots from the sky for the news 라든지 그 다음에 land on your desk doorstep to deliver picture 이게 전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앞에 이걸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앞에 좋은 것도 쭉 얘기해 놓고 이제 좋은 점들이 있다라고 정리하고 drones can do many good things for us 해놓고 but 해놓고 some people are worried about privacy 사생활을 걱정한다고 했으니까 그 뒤에는 사생활을 왜 걱정하는지 걱정하는 이유죠 사생활을 왜 걱정합니까 since drones can fly anywhere 드론들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라도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그래서 E가 가장 적합한 위치이겠다 됐습니까? 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제 많이 만나볼 거예요. 됐습니까? 내용 파악이 돼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번 그림은 어떤 문장과 관계됐다고 보입니까? 1번은? 그렇죠. 그래서 they soon, they may even land on your doorstep to deliver pizza에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어디에 나오나요? 없죠? 이거는 뭐 하는데 사용되는 거야? For farming인 거죠 있죠? For farming For farming이 뭐겠어요? 그렇죠 농사를 위해 사용되는 거죠 이건? 그렇죠? 그런 내용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 다음에 3번은 딱 보니까 이거 3번 그림과 관계된 문장 읽을 준비 됐나요? 오케이 그럼 가볼까요? They rescue people from fires. 예, 나오죠. 그쵸? Rescue죠. 구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윗글에서 언급된 전쟁에서의 드론이 가진 이점을 우리말로 써라. 자, 이건 어디 뒷문장을 해석하라는 거죠? 어느 문장 뒷부분을 해석하라는 얘기야? 어느 문장의 뒷부분을 해석하라는 거야? Drones had a advantage. 뒷부분을 해석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점 영어로 뭐야? 아니, 이점이 영어로 뭐냐고, 이점이. 영어로 뭐냐고, advantage.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부분 읽어볼까요? 일단 영어로.
Since they don't need pilot, their lives were lost, they were attacked. 그걸 해석하란 말입니다. 해석하면 왜 조종사 필요 없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이 그래서 심지어 뭘 받아도 공격을 받아도 그 어떤 죽는 사람도 없다라는 뜻을 쓰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됐습니까? 조종사가 없어서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고급지게 적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조종사가 없기 때문에, 파일럿이 없기 때문에, 조종하는 사람이 필요 없기 때문에, they don't need pilot 하기 때문에, 그래서 since they don't need pilots, no life were lost even if they were attacked. 이거를 해석해서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왜? 아니 우리 말로 어이구. 오늘 시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나는 오늘 올 수가 없다. 그럼 내가 오늘 시험이 있기 때문에. Since I have a test. Since 대신 뭐 써도 돼요? Because. As. Since I have a test. 자, 그래서 이런 since를 보고 우리가 뭘 하면서 배웠냐? 이걸 보고 뭐라고 배웠어요? 라고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문장을 문장이 아닌 걸로 바꿔주는 게 since죠. 이 경우에는 since I have a test란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 Why can't you play today? 뭐라고 물었더니 Why can't you play today? 뭐라고 물었더니 Why can't you play today? 그랬더니 since I have a test. 시험 있기 때문에 because I have a test. 됐습니까? 여기에 G라고 써있으면 어느 부분 묻겠다는 얘기야? 문법과 관련된 걸 묻겠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since가 because하고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to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문제풀이 저 뭐야 그거 챙겨오세요. 수업 예정이라고 써있는 거. 예. 그렇죠. 네. 됐습니까? 요거 관련된 거면요? 예. 오케이. 단어는 잘 외우고 있죠? 오케이. 자, 뭐, 그거 할 시간 있을려나 모르겠다. 5분밖에 안 남았다. 오케이. 일단 읽기나 해봅시다. 일단, 오늘 확실한 숙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딱밤 맞지 말고 워크북 해오세요. 워크북. 워크북 뭔지 알죠? 해석하고 단어하고 공부하는 거. 오케이. 자, 가만 보니까 이거 보니까 A, B, C 있다고 돼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2번 문제 나와 있죠. 순서죠. 말이 되게 배열해라. 오케이. 오케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Do animals enjoy music? Do animals enjoy music? According to a study. According to a study. The answer is yes. The answer is yes. However. However, animals don't enjoy the same kinds of music. Animals don't enjoy the same kinds of music that we do. This is because animals have a different hearing range. Animals have a different hearing range from humans. From humans. For example, unlike humans, some animals prefer high-toned music. Some animals prefer high-toned music. When cats listen to tail's music, when cats listened to tail's music, they became calm and rubbed their heads. They became calm and rubbed their heads against the speakers. Against the speakers. This means that they like the music. That they like the music. Recently. Recently. 여러분들 단어 보니까 이상하게 recently 하고 비슷한 뜻을 가진 거 이번에 많이 했더군요. Nowadays 뭐 이런 거 봤죠? 기억 안 나십니까? Okay, recently 하고 nowadays 하고 같은 뜻 아니던가요? 몰랐습니까? Okay, recently, recently, 에? Recently.
A musician named Dave Tay. Musician named Dave Tay. Composed music for cats. Composed music for cats. He took the purring, and suckling sounds. He took the purring and suckling sounds that cats make, and turned them into music, So music is no longer just for humans. It is for animals too. Maybe in the future. There will be music channels. There will be music channels and concerts. For animals. Okay. 그래서 do animals enjoy music according to a study? According to 뭔 뜻이던가요? Okay. 그 다음에 the answer is yes. However, 뭔 뜻이던가요? 하지만 그러나 animals don't enjoy the same kinds of music that we do. 그 다음에 데스는 선생님이 설명해야 되고요. 밑에 혹시 나오나? 그래머? 나오네. 그 다음에 this is because animals have different hearing range. Hearing range가 뭐예요? 아, range가 일단 range가 뭐예요? 범위 이런 뜻이죠. 범위. Different hearing range는 다른 청력 범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오케이. 자, 소리는 파장, 이건 여러분도 과학적인 거 조금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요. 자, 소리는 이런 파장이야, 파장. 이런 떨림이란 말이야, 떨림. 근데 이 떨림이 너무 느려도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 너무 느려도. 엄청나게 낮은 소리. 됐습니까? 그건 작은 소리하고는 달라. 저음. 그 다음에 이 소리가 너무 빠른 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 왜냐면 고막이, 사람이 소리를 들으려면 그 소리하고 똑같은 속도로 고막이 뭐 해줘야 되거든? 이렇게 진동을 해줘야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만약에 도는 도라는 떨림의 속도가 있고, 레는 레라는 떨림의 속도가 있는 거야. 속도가 달라. 나중에 여러분들 중1 올라가면 뭐 파동과 뭐 소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어쨌든 지금 조금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면요. 그러니까 너무 느려도 고막이 그거랑 똑같은 속도로 떨릴 수 없기 때문에 못 듣고 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듣는단 말이야. 너무 빨라도 고막이 그렇게 빠르게 떨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 못 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늙으면 늙을수록 피부라든지 이런 게 점점 뭐 딱딱해지고 뭐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그렇죠? 피부에 탄력을 잃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소리를 잘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고막이 굳어서 같은 속도로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는 밖에서 소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스피커 혹시 이렇게 집에 뭐 밖에 드러나 있는 스피커 있으면 소리 날 때 보면 얘가 막 자세히 보면 떨리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듣는 이유가 그 스피커가 떨리는 속도하고 똑같은 속도로 고막이 떨리기 때문에 들을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영역하고 동물들이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어떻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리는 속도까지 들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집에 전자레인지를 둘 수가 없어. 전자레인지 켜면 너무 시끄러워서. 전자레인지에서 엄청난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우리 못 듣는 거야, 그냥. 아니, 윙 하는 소리 말고 그거 말고 삐! 하는 소리가 삑보다 더 큰 소리가 원래는 들린단 말이야. 근데 우린 못 듣는 거야. 동물은 들어요? 네, 동물들은 들어요. 특히 개는 못 듣겠지만 박쥐 같은 애들은 듣겠죠. 개들은 싫어요. 예, 박쥐나 돌고래 같은 애들은 전번에 봤잖아요. 걔들 음파 쏴가지고 한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고요. 뭐 나머지 애들은 뭐 지금 시간이 안 되겠네요. 예, 언제 풀고 워크북 해오세요. 안녕.